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됨이 빚어낸 운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좌에서 쫓겨나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이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울며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날 판입니다. 누구 하나 원망할 수 없는 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압살롬의 반란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다윗을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암몬 사람 소비, 또 사울 왕족 편이었다고 생각했던 마길이라는 사람, 그리고 길르앗 땅 이쪽에 부자로 있는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것과 또 그릇과 또 잠잘 자리들을 아주 뭐 잔뜩 가지고 와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우리 운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운명을 초월한 존재 가치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마길 같은 사람, 또 암몬족 속인 소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윗 왕조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다윗의 충신이고 다윗의 중심이 되는 아주 의지할 사람들인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옮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바꿔놓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위기의 순간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걸 알 수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나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멀리 떨어진 이방인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뭐 변두리로 간신히 구원이나 받으면 되지 뭐 생각하겠지만, 어쩌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볼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때로는 내가 지금 뭐하고 사나,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소유가 별 볼 일 없을 때도 힘들지만, 내 소유가 많아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배은망덕할 때, 그때 그 상처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나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통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원리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없어질 것, 어차피 없어질 것, 그걸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라는 그 놀라운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중학교 때인지 아마 고등학교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추자 김정희의 새한도를 교과서에서 그림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 교과서에 나올 만큼 멋진 그림인가, 뭐 대작인가,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한번 여러분 세안도 보신 적이 있죠? 한번 보세요. 어때요? 어마어마한 그림입니까? 여러분, 보통 이 소나무를 그리면요, 이 가지가 막 휘어져 있고 기가 막힌 기이한 형상을 나타내고 멋진 소나무들을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소나무는 저 지금 산에 산불이 나다가 타다 남은 그림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저기 집은 보세요. 정말 뭐 선이나 찍찍 그어놓은, 뭐 스케치하다가 말았나 이 정도인데, 이 세안도가요 가격을 아직 못 매기고 있습니다. 이 세안도를 국가가 사기 위해서 부르는 대로 주겠다는데도 값을 안 매깁니다. 개인 소장으로 있죠. 일본으로 이것이 뭐 이제 그 일본 미술 수집가가 일제시대 때 가지고 가버렸죠. 그걸 다시 가지고 돌아올 때도
부르는 대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일본 소장한 그 사람이 아,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그냥 줬어요.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값이 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값을 못 매기는 이유가 뭘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렸을 때. 근데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추사 김정희의 그 발췌문이 쭉 써져 있습니다만 이 크기가 25cm, 약 70cm.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왜 그런가? 여기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연이 있기 때문. 그 사연을 알고 나면 이 그림이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추사 김정희가 1844년에 제주도를 귀향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너무 뛰어나고 훌륭하면 쫓겨갑니다. 귀향 갑니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뛰어나야 돼. 추사 김정희는 워낙 천재적인 사람이고 워낙 뛰어난 사람이죠. 집안도 굉장한 권력 세도가 집안입니다. 한순간에 1800년대 제주도를 귀향 가면 그건 끝난 겁니다. 59세의 나이였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 그 제주도에 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 중에서 역관인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 북경을 오가게 되면서 스승인 김정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장 귀하고 값진 책들을 어마어마한 가격에 귀한 것을 구해서 이게 보내줍니다. 1년에 한 차례씩이다.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제주도까지 지금 무슨 택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게 구해가는 거겠어요. 그 책을 한번 두 권의 아주 귀한 책을 받아들고 또 다음에가 되는데 또 한 권을 받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나 귀한 책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이고 몇 년을 찾아 헤매도 구하기 힘든 책을 찾아가지고 이 가져다 준 거예요. 추사 김정희가 제자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가 막힐 일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권력과 부귀가 있을 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다 쇠하게 되면 멀리하기 마련인데 이 제자는 이제 자기는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끝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예를 당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자기가 최고의 세도가로 있을 때나 지금 귀향가 있을 때나 그 섬기는 마음이 너무 고결한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다 연락을 끊기고 돌아섰는데 이상적이가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자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인 거예요. 뭐냐, 잣나무와 공자가 말했습니다. 잣나무와 소나무는 혹한 세월에 다른 나무들이 다 잎이 누렇고 떨어질 때에도 가장 늦게까지 푸르름을 유지한다. 그런 거를 이제 발췌문에 이렇게 쓰면서 내가 이제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제 쭈글쭈글한 노인으로 희망이 없는데 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르게 이러한 나를 끝까지 귀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제자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소나무를 그린 거죠. 아마 그 움막집 같은 거는 그 귀향가 있는 그 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은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고 그 소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한 폭의 작은 문인화가 국가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지니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은 거기에 충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있고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 가치가 있고 고결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가치 없는 것들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28절 29절을 한번 보시죠.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물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대, 뭐 대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질그릇. 그러면 굉장한 소고기와 뭐 이런 걸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뭐 볶음국시, 콩, 팥, 녹, 아니 이런 걸 갖다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해야 됩니까? 세상이 흔하디 흔한 그냥 먹고 버리거나 썩어버리고 좀 먹어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어차피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걸 기록을 해놨을까요? 하나하나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래요. 사랑이 있고요, 충성이 있으니까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거 바쳤으면 아마 혼났을지 몰라요. 너 나를 뭐 개돼지로 아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모든 왕권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국경 변경을 이제 피해 다니는 절망적인 초라한 인생일 때, 그때 충성을 보이고 정성을 보이는 것은 그냥 그 밀, 보리 뭐 이런 거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평소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빛이 날 때는 우리 인생에 찬바람이 불 때, 교회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그때,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분이 나를 구원했고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주일 예배에 오고 주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작은 물질들, 이런 것들이요, 영원한 가치로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인간은 은혜 잊어버린다, 그 사랑 기억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반드시 대가를 받으리라는 생각하면요, 시험에 100% 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요, 받을 때와 또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립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 왕이 이러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거 다윗이 기억해서 다 기록했을까요? 콩과 밀과 그때 그게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 다윗이 또 왕이 오르고 그러면은 이런 자질구리한 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람 다윗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너희들이 바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다윗에게 보내줬지,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마음속에 이거 다 생각나게 하고 다 기록하게 하고 다 조사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는가를 잘 보여주죠. 여러분,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잊어버려도 내 주님은 내 선행을 기억하신다. 그 사람은 멸시하고 조롱해도 내 주님은, 내가 그가 어려울 때 도왔고 사랑했던 것 내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럼 상처 안 받아요. 다윗은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으니까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3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이 기록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옛날 그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일어나는 밀, 보리, 뭐 밀가루, 대야 뭐 이런 거를 왜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도왔던 사람도 가고요, 도움받은 나도 가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사랑 기억하세요. 영원히 마음에 간직하세요. 이게 너무나 고결한 가치이지요. 내가 미천해도,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해도,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사랑한 거요, 주님은 절대 못 잊습니다. 절대로 안 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모든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열두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3년 동안 일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다니다 보는데 뭐를 먹고 사겠어요? 그때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럼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인들의 행적에 대해서 더구나 천하고 또는 너무나 높고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행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것,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사람 수에 들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기록해 놓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온전하게 공생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름 없는 그 여인들의 헌신 때문이다. 주님은 그걸 영원히 기록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당돌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들이 치료해야 됐던 사회적인 모든 기득권의 포기, 얼마나 그들의 앞길이 험난했겠습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의 헌신,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주둔군 장고였던 고넬료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구제하고 도와준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없어질 것 가지고 영원한 지금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까 기록된 밀과 보리와 뭐 볶은 곡식, 볶은 녹두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없어질 것들인데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내가 그 어차피 없어질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가장 어렵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콩 한쪽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제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중에 제게 작은 자에게, 내 형제 중에서 제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한 걸로 기억하시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면은 우리는 어차피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게 쓰고 싶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하겠어요? 우리의 형제 중에서, 우리의 가족 중에서, 우리 교우 중에서, 우리의 이웃 중에서,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어차피 내가 먹어버리거나 뭐 차를 타거나 또는 입거나 이런 걸로 없어질 그것들을 전략해서 그것들로 그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행하는 것, 영원한 가치 있는 위대한 것이 될 수 있는, 지금 다윗이 가장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결단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아주 대단한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주위에 있는 가장 비천한 자들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않고 형제간에 긍휼이 없고 부모를 천대하고 대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 한다고 하고 자기 며느리나 시어머니에게 무례하고 못되게 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헌신한다고 뭐 헌금을 하면서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명백하잖아요. 너희 중에 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건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하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상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반드시 상 주겠다, 도대체 뭐를 했길래요? 뭐를 줬어요? 냉수한 걸 줬대요. 냉수한 걸. 근데 아까 그 뭐 밀과 보리와 콩과 뭐 볶은 뭐 녹두 이런 걸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죠. 그죠? 다 기록하시잖아요. 냉수한 걸은 대접한 것 절대로 하나님 안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상으로 감다는 건데 누구에게 했길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적게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쓰임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상황은 그래요.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당시에서는 가장 비천한 자가 되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랬죠. 그 이후도 그랬습니다. 주 90년까지 계속 그렇게 잔혹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주 90년에 얌니아에서 회의가 일어난 종교 회의가 일어나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비르카타 하미님이라는 선언문이 발표가 되고 모든 회당과 공예배 시간에 이것을 공포하고 기도하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공개적으로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마치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이 저주문을 선포할 정도니까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출교당하고 그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는 가장 비천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혹하게 그지없는 것. 아무도 상대를 안 합니다. 물도 얻어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누가 그런 제자들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알고서도 물을 대접하면 그 같은 동료로 몰려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요. 자기 자식이라도 제대로 변호를 해줄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작은 자에게 냉수한 대접한 걸 상을 잃지 않겠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산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것은 그 땅에서 배척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자기 땅에서 버림을 받고 쫓겨나고 사람 대접 못 받으면 어디서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사신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내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주위 사람들이 의논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은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준다는 거죠. 어차피 일생 잠깐 살다가 고난당하고 욕먹고 죽임당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가는 게 부끄러운 것 같고 신앙인으로 나타내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이때야말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죠. 하나님은 반드시 영생으로 보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쌓아놓은 것 하나도 100년 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들로 영원한 가치를 쌓아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쫓겨날 때 그를 도운 이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거, 뭐 콩조각 몇 개 돼야 뭐 이런 것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가장 비참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보배로운 피를 흘렸고 죽음을 맛보게 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것 잊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평가절하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천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주인의 운명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삶이 주는 놀라운 은혜는 충성한 그 대상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는 운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되십니까? 특히 요즘에는 서로 비교의식이 가득한데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의 태생과도 상관없이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주님과 우리가 동일한 대우를 받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한 대상과 우리의 운명이 같아질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 아히도벨이라는 최고의 모략가는 그 당시에 반란군인 압살롬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압살롬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쫓겨갈 때 쫓겨가는 왕이지만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권력도 포기하고 안락한 사람들 다 포기하고 다윗과 함께 광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의 길을 같이 따라간 그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고결함을 누리게 하고 맛보게 해줍니다. 고난도 함께 당하지만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8절 29절에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것들을 지금 가져다 준 사람들은 암몬 사람 소비라는 사람, 그리고 사울 왕가 측에 속했던 마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길르앗 땅의 요단 건너 동편에 멀리 살고 있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들과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이 사람들과는 피도 하나 안 섞이고요, 이권 개입도 없었고요, 친분도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들이 다윗과 함께 고난당하고 그와 함께 같이 가는 사람들을 다
다윗과 똑같은 심정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먹게 하는데, 자, 이는 그들 생각에, 자, 그들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양하는 그들이 누구를 생각하고,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다윗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들을 지금 다윗처럼 걱정하고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하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을 받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냐, 권력이 있는 사람이냐, 유명한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 원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위대해지는 비결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록이 되는 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로마 시대예요. 이런 노예와 주인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 주인이, 뭐 고관들이 즐기는 즐거움과 노예들의 삶은 도저히 오버랩 될 수가 없어요. 노예는 그 주인의 즐거움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희생을 당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충성한 주인하고 종하고 동일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회사의 회장님을 위해서 밑에서 운전을 하건 아니면 뭐 굳은 일을 하건 수위로 일하건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회장이나 회장을 섬기는 충성하는 그 굳은 일하는 작은 사람이나 동일한 즐거움을 누리게 한, 동일한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원리가 얼마나 계속되나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거. 왜 작은 일이 될까요? 주인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비참한 일들도 작은 일들도 뭐 유명할 때, 클 때야 뭐 잘 섬기겠지만, 왕일 때야 굉장히 큰 일들을 하겠지만, 지금 쫓겨가고 비참해지면요 그 종이 하는 일은 더 비참해지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나중에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동참했다고, 그래서 은혜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거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다 사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동일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섬기는 것이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원칙들이 얼마나 강조되는가. 베드로 사도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결국은 충성된 종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은 인생 실패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받는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한다. 그것이 이제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4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자,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인간들이요. 그들에게 사랑을 대하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냉수 대접하고 이런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 섬기는 별 볼 일 없는 제자를 섬기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현실에서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마음, 그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여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난 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다 선지자일 수 없잖아요. 다 목회자일 수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대접하고 귀히 여겨주면 그 사람이 선지자다, 똑같은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평가하는가 보세요. 우리는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직책에 있느냐에 너무 연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청구철이 지금 아니지만 장로를 뽑는다 하면요, 장로 되는 것이 교회 자기가 생활하는 데서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은 맞습니다. 장로님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밑에서 섬겨주면 장로의 상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의 원리를 너무 몰라요. 뭐가 복인지를 몰라요. 삶의 태도가 그래서 변하지 않은 거죠. 세속적인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소유가 얼마나 많고 적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진짜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가족과 내 형제들을 주님처럼 섬기면 그것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고요, 그것이 의인의 상을 받는 거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다윗이 가장 미천한 자리로 쫓겨가고 죽음의 위협 앞에 완전히 망해갈 때 그를 대접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귀히 여기신 거죠. 의미 있게 여긴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주님에. 여러분, 가장 내 주위에 미천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 주님은 그것을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가져다 준 우리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쭉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미천했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별 볼일 없던 어부들은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토록 이름이 빛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뛰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능력도 없고 예수님 같은 인품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그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어차피 없어질 거거든요. 어차피 뭐가 없어지든 잃어버리든 썩어지든 어차피 없어질 것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 가장 미천한 자에게 행한 것이 가장 거룩하신 주님에게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주위를 변화시켜요. 신앙인은 자기가 있는 직장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존귀해지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힘은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고 밑바닥 인생인 것 같아도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고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차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로 여러분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든 그 자리에서 가장 고결해질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이 민족이 지금 너무 허황된 꿈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지휘에 어렵고 힘든 사람 또 여러분의 상관들 만날 텐데 영원한 가치를 창출할 대상으로 알고 기회로 알고 충성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마음이 세속화되어서 끊임없이 채워도 움켜져도 누려도 높아져도 만족감도 없고 인생이 공허한데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가 잘못된지 알았습니다. 주님, 어차피 없어질 것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가장 미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생하면서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이 좀 가치관이 바뀌게 해주시고 작은 사랑의 실천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놀라운 복음화된 민족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작은 일, 이웃들 그리고 옆에 있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가 세상의 성공인지 하나님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고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가장 비천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에 어차피 없어질 것들로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고 내 주님 섬기듯 이웃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